자, 지금부터는 레벨 3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좀 재밌는 문제네요, 지금. 모든 성분이 0.1짜리 3x3이 있답니다, 지금 얘가. 아, 이따 없을까요, 지금? 그래놓고 비단행률이 지금 1, 10, 10의 제곱, 10의 3승, 10의 4승, 10의 5승에 10의 6승, 10의 7승, 10의 8승 이렇게 주어져 있다가 지금 이게 B고 근데 그 결과치가 요 행렬에 대한 비례한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하고 이 결과치가 성분의 합이 똑같도록 하는 A의 개수가 나와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좀 재밌는 문제네 약간 아이템 같은 느낌? 자 보니까 느낌이 여기에서 영돈이 1만 찍어졌다 보면 아마 우리 행렬을 이렇게 해서 곱셈을 시킬 텐데요, 지금 계산을. 그럼 만약에 얘가 1인다고 치면, 요 1은 아마 얘랑 곱하면 얘만 틀리고, 얘랑 곱하면 얘만 틀리고, 또는 여기가 곱하면 얘만 틀릴 것 같아. 그러니까 요 자리는 사실상 이 첫 번째 행하고 좀 관계가 깊은 거고, 지금. 이 두 번째 자리는 두 번째랑 관계가 깊은 거고, 세 번째 자리는 여기랑 관계가 깊은 거 같지, 그지? 관계만 하겠지. 나머지 0인 파티하고 의미가 없는 거니까. 내 말 이해했어요? 보니까 이건 첫 번째 뿐만 아니라 모든 행에 성립한 얘기거든. 아, 결국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열이 있고 두 번째 열이 있고 세 번째 열이 있는데 이 속에 일이 하나씩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뭔 말인 거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남은 다 0을 주게 되면 자, 요 1자리는 전부 다 얘만 살거든. 여기 첫 번째 것만 두 번째 것도 다 얘만 살게 되겠지 지금 식이 이렇게 곱하면 얘만 살리고 얘가 곱하면 1 살리고 여기도 1 살리고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계산을 좀 해보다 보면 우리가 얘랑 곱해요 그럼 1 더하기 뭐 10의 3승 그지? 그럼 뒤에 과연 지워질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1 곱하면 얘가 곱한 느낌이 나서 얼마야? 10 더하기 뭐 10의 4승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5승 뭐 이런 느낌인가 봐 두 번째 다 영지거니까 다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세 번째는 다 해서 얘만 되니까 맨 마지막 것만 쭉 털지 않을까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모든 성분의 합이 결국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뭐 말이에요? 아 요 1열에 1을 어딘가 한 번 집어넣고 여기도 한 번 집어넣고 여기도 한번 집어넣자 인가 봐 지금 상황이 그래서 세 가지 성분 27가지 라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뭐 병렬수 같은 느낌? 좀 재밌는 문제네 그죠? 자 2번 자 자주 보던 문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A 곱하기 B가 0 행렬의 기도 그 다음에 A-B라는 행렬은 3를 만족한다고 하자 많이 봤던 식이네 그죠? 자 기억권 B의 유형 행렬이냐? 6번 A 3승을 시키면 4A라는 식이 떠나고 있습니다. 비극권 A 3승에다가 마이너스 3승을 빼다 보면 이 값이 16의 반응이 나오냐? 이 문제가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봅시다. 우리가 이 식을 설명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죠? 행렬의 양들에다 뭔가 곱하자 논리를 써먹자. 그래서 A-B는 2E라고 주어진 식에다가 양별다 A를 앞으로 한번 곱할까요? A제곱에 마이너스 AB equal to 2A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고 또는 이번에 A를 뒤에다 한번 곱시다 뒤에다가 A제곱에 마이너스 BA equal to 2A라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 같으면 결국 이게 둘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얘도 여기 있는 거다 맞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2번 A 3승이 4A입니까? 물어봤네 지금 식이 근데 이 식을 끌고 오니까 A 이게 0행렬이래 그러면 A 제곱을 2A네? 그럼 양을 또 제곱해버리면 아 제곱할 필요가 없죠 양은 A를 곱하면 되는 거지 A 3승은 2A 제곱되는데 다시 A 제곱이 또 2A가 되니까 4A 된다 맞다 라고 쓰면 될 것 같네 비극권 보니까 A 3승에 B 3승을 빼래 그럼 B도 한번 정리하라는 얘기네 그럼 이 식을 가지고서 양들이 B를 한번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b제곱은 2입니다. 그럼 얘가 영향률인 거니까 b제곱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지금. 마찬가지, b3승 구하는 거지. 양대에 빌붙여주면 b3승은 마이너스 2b제곱 되는데, b제곱이 마이너스 2b니까 4b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a3승에서 b3승 이렇게 빼본 거죠, 우리가 지금. 해봤더니, 얘가 4a. 요게 4b가 되니까 4로 묶어서 a-b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a-가 2이니까, 아, 얘는 8이 없으면 되겠네요. 아, 그럼 틀렸네요.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죠? 자, 라스트. 200번 한, 아, 3번 한번 해볼까요? 자, 3번. 이런 식의 비밀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a제곱 더하기, 아, a제곱은 b 더하기 2이다. 자, 두 번째, a제곱에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영향력을 나가자. 그렇다면 다음 중에서 옳은 것 찾아라. 기억번 ab 이퀄 bx냐, 니은번 a9이냐, 지극번 a4승 더하기 b4승을 계산해보자. 그렇다 보면 이게 2배 a제곱에 b제곱이라고 나오냐 확인해봐라. 그 문제는 지금 기억번 보니까 워낙 이 교환에 관한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양면 또다시 요걸 써먹어야 될 것 같은 지금 느낌이 그대로 갖고 와서 양면에 a를 한번 나타나고 볼까요? a3승 equal to ab 플러스 2a 라고 쓰면 될 것. 양면에 이번에는 a를 2라고 해요? a3승 ba 플러스 2a가 되니까 결국 똑같죠. 아, 얘네들이 같은가 보다. 교환된다 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자주 있는 뿌리법입니다. 그죠? 자, 니은번. 니은번 보니까 교환이 된대. 여기 교환된다고 하면 이 식을 우리 분명히 a-b의 제곱의 영향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숫자에다가 똑같아진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 말이 a b 가능한 말이 얘가 영향률이냐? 라고 물어본 거랑 같은 의미인가봐, 지금.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식에서 어떤 행렬을 제곱을 해서 영향을 나오는 건 되게 많단 말이야, 사실은. 꼭 이게 영향이 아니면 된다, 이거지. 아마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이 문제의 반례를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반례라고 하는 건 얘도 만족을 해야 돼서 이 반례가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꽤 고민을 해서 반례를 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반례네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K-레미터를 거꾸로 써서 A-B라고 할 확률을 미리 하나 좀 정해볼까요? 얘도 맞춰야 된다 보니까 숫자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 이런 정도 신경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실제로 이걸 제곱하니까 더해도 0이고 A-B도 분명히 만족할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 이해하지, 뭔 말인지. 이 상태에서 얘를 끌어봐야 되거든, 지금 식이. 그럼 A가 뭐냐, B가 뭐냐 다 넘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약간 좀 짜맞추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예지 아닐까, 반례 과정 자체가. 자, 한번 머리 한번 굴려봅시다. 요게 A인데, 이게 또 A제곱도 걸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제곱하는 것 좀 잘 안 변하는 것들 있지. 예를 들면은, 요건 간에 볼까, 이런 거? A를, 스몰 A를 주고, 여기다 0을 주고, 스몰 A 하나 주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 자리에다가, 뭐, 이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게 A 제곱을 시켜주면, 그게 A, 0, 0, 0, 2A에다가, 또다시 그대로 곱해질 거니까, 요 자리에 지금 A제곱, 0, A제곱, 하고서 이게 4A 이렇게 나온다, 마치기. 4이 나오면 이게 좀 신경이 쓰이네요, 이 자리가 지금. 이따 B를 구할 때 또 단위를 구해야 될 거고, 여기 좀 1로 붙여볼까? 1로 한번 붙여볼까, 이렇게 1로? 여기 1로 한번 붙여보고, 그래서 여기를 2A 정도로 만들어볼까, 한번 이렇게? 좀 짜놔줘야 되는데, 좀 어쩔 수 없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만약에 A가 이걸로 잡으면, 이게 빼면 이게 나와야 돼서, B라는 자리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8, 0, A는
0,0,0 나오겠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뜻이니? 그러면 저기서 b 플러스 2a를 구해봐야 되는데 b 플러스 2a라는 것 자체가 여기다가 2도 하니까 a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여기가 마이너스 2, a 플러스 2가 되는데 요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지. 식 자체가 지금 보니까 a 제곱이 2, 여기 a가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1, 2가 성립하지? 요 좀 잡아줘야 돼 지금 어쩔 수 없어. 선생님 좀 잡아줘봐서 지금 한 거야 지금.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니까 a 자리에다가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1, 0, 1, 1 이런 것까지 집어넣어. 마이너스 1 b에다가는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그다음 마이너스 1 이런 예제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게 발레다 라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발레가 이쁘게 나온 거 아니고 좀 짜맞춰 있는 발레라서 아무튼 이건 틀렸다. 이건 좀 복잡하네. 자, 디귿번. 디귿번 보니까 이 식에서 끌고 낼 것 같아.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2ab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양변을 제곱해낼 것 같아. 자식을 끌고려면 교환도 된다고 했고, 그럼 양변 제곱하면 a의 4스 2 a 제곱의 b 제곱 플러스 b의 4스에게 써지겠죠. 이게 지금 식이 그럼 오른쪽도 제곱할 거니까 4 a 제곱의 b 제곱 해서 정리를 마저 했더니 이 식 자체가 정리할 때 2배 a 제곱에 b 제곱 나온다. 맞다 라고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레벨스 한번 풀면서 그냥 1강 정리하고 시작했으니까 아마 이런 관례들은 만만치가 않아요. 좀 신경 써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역행열에 관한